예,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맞춤맨의 작업실입니다. 아, 더러워! 엄청나게 지저분하죠. 이게 작업을 진행하면 꼭 이렇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때그때 치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맞춤맨의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이게 맞춤맨의 실체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안녕, 뿅! 하나, 둘, 셋! 맞춰! 자, 오늘은 맞춤맨의 대장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딱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사실 맞춤맨이 한 10개월 전에 올린 그 판스프링으로 사시미 만드는 영상이 아직까지도 맞춤맨 영상 중에 조회수가 1위인 아주 효자 컨텐츠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컨텐츠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평화로운 어느 날 맞춤맨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나온 겁니다. 여보세요 했는데 서울 강서경찰서인데요, 사시미 만든 것 때문에 조서를 좀 쓰시러 강서경찰서로 출두하셔야겠습니다, 시간이 언제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마트에서 파는 그런 치카를 만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 싶었는데 뭐 그런 것도 인지 못하고 찍었었죠. 근데 뭐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예 그럼 오늘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이제 경찰서로 출두를 했는데 딱 그 형사님 앞에 앉는 순간 형사님이 뭐 조서 쓰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그 우리 영화에서 보는 멘트 있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두선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변호사 선임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이거 단단히 잘못됐구나, 머릿속이 핑 하얘지면서 온몸이 막 차가워지는 그 놀랐을 때 그 느낌 아시죠? 그게 딱 들더라고. 야 이거 진짜 단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뭐 그런 긴장 속에서 열심히 조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 같은 몇 주를 보내면서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 법을 어기는 게 정말 큰 문제거나 그거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장간 콘텐츠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알아본 결과 농기구 제조로 뭐 나시나 호미 뭐 정글도 이런 거 만드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맞춤맨 제작소로 그 농기구 제조 허가를 내가지고 사업자도 딱 낸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장간을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계를 사다가 뭐 하면은 맞춤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대장간 화로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맞춤맨이 만들어 놓은 요 허접한 대장간 화로가 있는데 아우 무거워. 요거는 정말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좀 공부도 하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자문도 구했는데 이 자문을 구하던 도중에 만난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칼 만드는 요리사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그분이 정말 이 칼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님이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칼을 잘 만드는 방법도 많이 공부하시고 칼에 대해서 아시는 정보도 정말 많아서 그분께 가서 뭐 자문도 좀 구하고 이렇게 가서 기계도 좀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 칼 쪽으로는 정말 유식하신 분이니까 칼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가서 구경하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화로를 만들고 그 다음 오토망치 자동으로 둥둥둥둥둥둥 망치질 해주는 그런 망치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유압프레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쇠를 이렇게 엿가락처럼 늘려주는 그런 유압프레스 기계들만 한번 만들어 볼 테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맞춤맨이 이 일주일에 한 편 영상 업로드를 정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간단하게나마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요거 이제 거의 80% 완성이니까 대장간 화덕 업그레이드 버전 영상으로 여러분께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춰! 맞춰! 예. 찍고 있는 거야? 어? 지금 찍고 있어. 응. 방송 분량 잘 내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냐 너희는? 저희는 맞춤맨 조카 인규예요. 전 향그예요. 맞춰! 왜 나왔어? 분량 뽑으려고요. 맞아요.